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무녀의 길을 걷고 있는 송아만 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고 화면을 통해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다고. 네. 엄마 집에 가서 일하고 시댁에 뭐 어? 엄마하고 아버지 계시니까 당연히 또 뭐 거기 하고 뭐 애들 키우고 뭐 또 전 보고 그게 다인데 뭐 무당 사는 게 뭐 별거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옛날에 많이 만나봤지만 송아 선생님은 우선 편해요. 편안하게 맞아주니까 어떤 뭐 전문직에 대한 어떤 그런 장벽이나 이런 게 딱딱한 게 없고 아주 뭐 편안하게 뭐 친구 같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편안하게 무장 해제되고 말도 술술술 나오고 거리낌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박무선. 아니 내가 집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저분 전화해서 네. 내가 네. 알아볼게요. 네. 그래도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중에 예. 문자해요 우리. 전화, 예. 나중에 해. 전화 안 되면 문자. 알았어. 네, 갈게요. 네. 더 이상 늙으면 안 된다. 예, 이 분야에서 이제 들리는 거는 아주 진솔하게 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티나지 않게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다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명하면서도 마음이 와닿는 그런 그 뭐 전문적으로 막 이런 막 하는 막 티가 나게 다 받아주는 게 그게 무담 같지 않게 예예 무녀 같지 않게 편안하게 이래 상대방을 다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고 그래서 저도 편하게 이렇게 뭐 아침에 와갖고 이렇게 뭐 너무 일찍 왔다 가더라고 그래 편안하게 기다리고 뭐 좌회전입니다.
수영용이라가지고. 야, 너무 힘들지. 그리고 굿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름 때문에, 엄마 이름 때문에 힘들고 할머니 이름 때문에 힘들어. 그 책임감이 제일 중압감이라 그래야 되지. 그래도 엄마가 하는 거 보면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요새는 좀 잘 한다고. 약간 인정받는. 그런 시기에. 그렇지. 1년 사이에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좀 인정받기 시작했어. 흡족해.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었고 나 혼자 구타라 댕긴다고, 뭐 엄마 아니어도 구타거든? 나도 하거든? 이랬는데 지금은 1년 새에도 참 많이 성장을 했지만 구수로서도 이제는 엄마가 없으면 그냥 괜히 불안해. 그 신의 노여움을 내가 아는 것 같아. 약간 애증이네요.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렇지. 필요하면서도. 맞지. 애증 관계지. 응. 근데 엄마의 그늘이라는 게 전에는 그랬어.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랬잖아. 근데 이 조그마한 묘목이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 나무 때까지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야. 햇빛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참 답답했다면 지금은 그 그늘이 그 나무 큰 나무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좀 알게 됐지.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말주변이 없어서 편집 잘해주세요. 저 유튜브 보다가 일하는 데랑 좀 가깝다 보니까 찾아뵙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애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게 됐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이제 장구 치시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시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뭐라 말할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있어요. 저는 평생 선생님이 저 안 버리는 이상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정이 많으세요. 진짜 정이 너무 많으셔서 모지에게 말해도 다 사랑으로 느껴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비 맞았시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 마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점사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거든. 뒤에 연락하고 신도들도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힘들 때마다 연락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뭐 점 보러 왔어요? 뭐 무료 점사 보러 왔어요? 뭐 굿 안 하면 치우고 말고. 이게 아니라 굿을 하든 무료 점사를 받든 상관없이 신도 속에 살아야 되고 무당은 이 신 속에 살아야지 돼. 맞잖아. 그 용군이 뭐 누구 통화돼요? 누구 아직 연락해? 그러면 하지? 그러면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이러면 자기네들이 나한테 굿도 안 했어. 돈 만 원도 안 갖다 줬어.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세월을 계속 선생님 덕분이에요. 일 있으면 연락 오고 욕할 때 없으면 연락 오고 그러면 뒤에 내가 받으면서 그게 인간관계잖아.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지. 쇼핑이나 하고 어디 있으면은 텔레비 켜놓고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단하면 신도들이랑 통화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은 전봐야지. 빌어야지. 이게 뭐 사는 거지 뭐 근황이 다름 있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생활이 없어. 특별한 것도 휴가도 없고 그냥 굿당 가서 빌어주고 뭐 땀 흠뻑 흘리고 와가지고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거 맨날. 아 지금도 빼가지고 그 힘들면 그거 해주고 그러고 있잖아. 다 계속 돈 많이 있으면 많이 받고 그냥 그게 다야. 맨날 힘들어가지고 멍자국이 있고 이래도 어떨 때는 이게 그 저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 이 작도 막 얼르고 막 이러면 몸이 막 아프잖아. 그러면 안 아프면은 게으른 것 같지. 근데 막 아프고 이러면 꼭 자해하듯이 있잖아. 막 이게 아프면 너무 좋은 거야. 변태는 아니고. 변태 아니고. 내가 사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한데. 무당이라서 너무 좋은 거야. 난 차라리 그냥 엉망진창인 내 모습이 더 좋아. 예쁘고 막 고운 모습 말고. 그냥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내가 무당 같잖아. 멋있어. 산에서 굽다고? 나요? 노래 왜 잘랐어? 우리 성아가 무당을 지가 하고 싶다고 했는 것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아. 이제 내가 만약에 죄를 신을 내려주면 제 딸을 보내야 돼. 저승으로. 6살 때부터 이 신을 내려야 되는 아이야. 근데 나는 내가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었는데 걔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빌었어. 목숨만 살려주면은 내가 내림굿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나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내렸어. 아주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 피로 다 빠지고 내가 터진 게. 그랬을 적에 신하고 약속인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세상 안 살고 싶어. 왜? 이 길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 딸이 이 길을 간다는데 또 그리고 저 딸은 내한테 목숨과도 같은 딸이야. 내가 못 배움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 좋은 대학 다 나왔어. 정말로 번듯하게 서기를 바랬어. 그래서 섰어. 교단에서 서고 섰었는데 이제 이 길을 딱 가기가 되니까 진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일 났다. 세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입니다. 엄마. 어디갔나? 내가? 응. 없어? 전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이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아가 굉장히 촉발라 성격이 불의를 못 보고 거짓말하는 거 딱 질색이고 남 속여먹는 거를 질색을 해. 근데 나는 쟤가 식뚱방뚱한 게 있어. 그게 신의 원력이라는 것이야. 쟤가 전보는 걸 보면은 있는 그대를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이 얘기를 해도 아 신도들이 구슬 해달라고 하니 그게 신의 조화가 아니겠어? 응? 그렇게 면상에다 대놔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같으면 안 해. 저는 아픈 딸이야. 나한테는 사실상은 가슴 아픈 딸이야. 내가 무당이 돼서 우리 아이가 저기를 갔나 하는 이런 생각 정말로 딱 목숨 끊어버리고 싶더라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제2의 또 옆에 기둥이 돼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살아야겠다. 이게 답이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뭐 그거야. 응. 어, 자기 교양했어. 욕을 안 한다고? 내가 녹음 다 했다. 이거 해라. 아이고 안타깝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 딸이 지금 다섯 살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내 딸 나이였을 때 우리 엄마가 신을 내렸잖아.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바쁘지? 그냥 엄마가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도 몰랐어. 큰엄마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녔지. 그래갖고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 거를 알았어. 그 정도로 엄마를 보기가 힘들었고 그냥 돈만 갖다주는 큰엄마, 무서운 큰엄마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서 청소년기 보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35이 될 때까지 엄마 원망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 정말 너무 엄마로서 나한테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도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랬거든. 근데 그만한 나이를 두고 내가 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다녀야지 먹여 살리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겠고. 10점 만점에 9점을 줘. 9점을. 9점을 주는데 거기에 나머지를 왜 안 주냐, 10점 만점을 주지 않느냐 하면은 제자는 군만 잘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인물만 예쁘다고 제자가 아니야. 구세는 깊이가 있고 상대방의 제가 집들의 한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무속인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우리 아이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해. 하늘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연륜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세월이. 사망이야, 사망. 아, 그럼. 굉장히 교양이.
엄마집에서 도전했던 우리 엄마 몰라 꽃잎이 갔네. 야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야 여기 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보는 거는 내가 걸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낫다 편지? 딸도 없어. 송아야, 엄마인데 한 번도 너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어. 먹고 사는 게 뭔지 헤매다가 보니까 엄마가 70이 됐단다. 또 네가 내가 가는 그 발자취를 빠짐없이 짚고 따라올 때 엄만들 왜 가슴을 안 아팠겠냐? 한데 엄마가 아무리 잘 나가고 너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딸과 엄마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 제일 마음 아파.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나면은 송아의 엄마 손 잡고 하다못해 바닷가라도 둘이서 걸으면서 우리 엄마가 없을 때를 이 영상을 보면서 너 살아가게 추억 만들기 하자 하고 우리 송아 엄마가 무척 사랑하고 또 딸을 두어서 무척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송아만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요새 진짜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대구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성수 속에 사랑받고 신도들 가정가정에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려 부족한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용궁 구독자분들이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진짜 점잖하게 저한테 점사 의뢰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에 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안 바쁩니다. 네, 전화하실 수 있으면 전화하시고 멀리 계시면 전화로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거도 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위에는 물난리 많이 나가지고 아주 가시 같은 세월이라 그러던데 아주 몸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용군TV에서 항상 늘 한결같이 올바른 공수 내리고 올바른 만신길 갈 수 있는 송아만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